여기는 지금 요가 클래스 왔어요. 저희는 지금 클래스에 왔습니다. 들어갈 때는 카메라를 꺼야 한대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대된다. 너무 더워요. 벌써 땀이 줄줄 나고 있었어. 11시 클래스인데, 오, 좋다. 와, 수업을 이렇게서 할 겁니다. 운동하고 올게요. 저희는 지금 요가가 끝나서 나왔습니다. 비기너라고 했는데 저는 체력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도 못 따라했어요. 요가는 나랑 안 맞나 봐. 숨을 못 쉬겠어. 사실 여기는 샵 스토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파네요. 요가복도 있고 매트도 팔고 가방. 액세서리들도 많아요. 저희는 지금 요가를 마치고 나와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갈 거예요. 바루나라고 여기 맛집이래요. 이거 추천해줘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요가 학원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에요. 바루나. 2층에. 여기까지 바루나. 여기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I'm not the tiger. 바로 요리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있는 미고랭 저거 보이시나요? 저 미고랭에 이제 토핑 올려가지고 이런 토핑들 올려가지고 주는 건가 봐요. 저희는 이거 사태 4개랑 미고랭이랑 스페셜 미고랭 그리고 계란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맛있을까요? 이거는 스페셜 미고랭이라고 해서 저기서 골라서 쿡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계란 하나가 들어갔고 여기 우리 사태랑 사태 4개 그리고 스프링롤 2개 계란 2개 주문했고요. 여기 계란은 서비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갑자기 밥 먹다가 와 진짜 시원하게 쏟아진다. 비가 좀 끝이면 가려고 해요. 여기는 맛집입니다. 미고랭이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미고랭은 꼭 스페셜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미고랭 그냥 일반을 시키면 진열되어 있는 거 주는데 스페셜을 시키면 요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꼭 스페셜을 시켜서 드시고 미고랭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는 정말 미고랭 맛집. 그리고 사태는 솔직히 별로였고 그리고 스프링롤은 스프링롤의 어떤 바삭함은 없어. 안에 들은 게 맛있기는 해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집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 시원해. 와 천둥 장난 아니야.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가 찢어지면 안 되는데 하늘에 구멍이 났나 봐. 근데 너무 시원하게 내려요 지금. 비가 옵니다. 비 올 때는 물놀이지요. 비 올 때 하는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좋다.
물놀이 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근데 물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물 밖에 나가면 정말 추워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은데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물놀이 끝나고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밤 되니까 화려해요. 예쁜 데가 많아요. 오늘은 진짜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요가하고 운동하고. 어우, 저희가 갈 곳은 여기예요. 피자집. 이런 분위기. 여기 맛집이라고 또 추천받았어요. 일단 분위기가 답답하지 않아서 좋아요. 여기가 피자 맛집이래요. 메뉴판을 봅니다. 제가 시킨 막테일은 이렇게 나오네요. 예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고. 피자 맛있겠다. 진짜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파스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먹고 그만 먹었답니다. 오빠는 맛있다고 해요. 다 12만 5천 루피아 나왔습니다. 총. 여기가 메인거리거든요. 저녁 먹고 나와서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가던데 또 갑니다. 여기 지금 3일째 연속입니다. 오늘은 다른 마사지를 받아보려고 해요. 발리니스 마사지라고. 불금이어서 그런지 마사지 받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봐요. 아무튼 마사지를 받고 올게요.